냉전 시기 서유럽에서는 FNFL과 함께 라이벌 구도를 형성한 한 소총이 있습니다. FNFL과 비교하여 다소 비싼 가격이 흠이었지만 잘 빠진 바디 디자인과 높은 성능으로 막상막하의 대결을 펼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HNK사의 G3 소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 막바지, 점차 밀려가는 전선에 1945년 5월 8일 나치 독일은 무조건 항복을 선언합니다. 유럽에서의 2차 세계대전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지만 전후 뒤처리가 남아있었죠. 같은 해 7월 17일 독일 베를린에서 조금 떨어진 포츠담시에 위치한 세실리엔 궁전에서 연합국의 지도자들이 모여 전후 독일의 처리와 유럽 재건을 논의하는 회담인 포츠담 회담에 돌입합니다. 이 포츠담 회담의 결과로 2차 세계대전으로 얻은 독일의 영토를 반납하게 되었으며 군사적인 잠재력 자체를 발전시키기 위해 기계, 화학 같은 중공업을 제한하고 농업과 경공업으로 산업구조까지 영향을 받은 것은 물론 무기공장과 조선소 같은 군수산업은 철저하게 파괴되었으며 막대한 배상금과 독일의 영토 역시 미국, 영국, 프랑스 그리고 소련이 나누어 통치하게 됩니다. 미국과 영국 그리고 프랑스가 통치하는 지역은 독일 연방공화국으로 합병되며 소련이 통치하는 지역은 독일 민주공화국으로 분단되게 됩니다. 흔히 독일 연방공화국은 서독 그리고 독일 민주공화국은 동독으로 부르고는 하죠. 독일은 무려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전범국가입니다. 그중 2차 세계대전 동안 사망자는 공식 집계로 5,646만 명에 달하며 이는 당시 세계 인구의 6분의 1에 해당되는 엄청난 수치입니다. 전후 독일은 앞서 말했듯 군사적 역량을 갖추지 못하게 철저하게 감시를 당했음에도 지금은 정규군을 보유하고 있는 재무장이 성공한 국가입니다. 반면 나치 독일과 함께 전쟁을 일으킨 일본은 평화헌법으로 인해 자체적인 군을 보유할 수가 없어 자위적인 군사행동만 할 수 있는 조직, 자위대만 가지고 있는데 독일은 어떻게 재무장을 할 수 있게 된 걸까요? 그 해답은 냉전에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서독의 위치는 유럽에서 공산진영과 자유진영을 나누는 최전방 국경선에 해당했습니다. 갈수록 냉전이 심화되는 가운데 자유진영은 이렇게 중요한 서독 지역을 그냥 둘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에 미국과 영국 그리고 프랑스가 함께 자국군을 상주시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독일 기독교 민주연합 소속의 콘라트 아데나워가 1949년 독일의 초대 총리로 취임하게 되죠. 아데나워는 큘른 지역의 시장을 역임하였으며 2차 세계대전 이전에 히틀러와 대항하던 인물로 2차 세계대전 중에는 강제노동 수용소에 투옥된 경력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큘른 시장 재직 당시 상당히 뛰어난 능력을 입증한 바 있으니 여러모로 초대 총리로 적임인 인물이 아닐 수 없죠. 아데나워는 총리로 취임하자마자 독일 내는 물론 국제사회와 상당한 마찰을 빚게 되는데 나치에 동조했지만 죄질이 상대적으로 약한 전범들을 일부 포용했으며 서독이 국제사회의 인정을 받으며 주권을 회복하고 나라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규군을 보유해야 한다며 서독 재무장론을 국제사회에 꾸준히 제기합니다. 당연히 국제사회는 물론 오랜 전쟁에 지친 서독인들 역시 이런 아데나워 행보에 크게 반발하였지만 1950년 6월 25일 갑자기 국제사회가 크게 요동치는 엄청난 사건이 발생하는데 바로 우리에게는 뼈아픈 역사인 한국전쟁이 발발합니다. 한국전쟁은 남한과 북한은 물론 세계의 자유진영과 공산진영이 실제로 대립한 전쟁으로 무려 67개국이 참전한 국제전쟁입니다. 이전까지 크게 와닿지 않던 자유진영과 공산진영이 실제로 전쟁이 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으로 이 한국전쟁으로 인해 한국과 마찬가지로 분단국가인 독일 역시 안전하지 않다는 인식이 퍼졌으며 미국 또한 소련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서독의 재무장이 불가피하다며 포츠담 회담에 이의를 제기했으며 동독 역시 소련의 도움을 받으며 은밀하게 재무장하는 정황이 포착되면서 아데나워의 서독 재무장론에 힘이 실리기 시작합니다. 1951년에는 연방국경수비대라는 준군사조직까지 창설하게 되었으며 드디어 1952년 프랑스 파리에서 프랑스, 이탈리아, 벨기에,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그리고 서독은 유럽 방위를 위한 유럽 방위 공동체 EDC에 서명하면서 서독의 재무장이 허용됩니다. 또한 1954년에는 서독의 주권 회복을 주요 골자로 하는 파리 협정을 통해 1955년 아직은 제한적이긴 하지만 서독은 주권 국가로 국제사회에 복귀하게 됩니다. 이제야 이번 시간의 주인공 G3 전투 소총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겠네요. 주권을 회복한 서독은 나토에 가입하면서 제대로 된 정규군인 독일 연방군을 창설하게 되는데 당연히 독일 연방군이 사용할 제식 소총의 필요성이 대두됩니다. 당시 독일은 서유럽에서 나토 규격에 적합하면서
가장 뛰어난 소총이었던 FNFAL을 소량 도입하여 주원이라는 이름으로 제식화하려 했으나 저번 영상에서 언급한 대로 FN사는 강하게 이를 거절하게 됩니다. 이에 서독에서는 이를 대체할 새로운 제식 소총을 찾아 나서게 되죠. 여러 후보 기종 중에는 스페인에서 생산하던 세트메라이플이라는 소총이 있었습니다. 이 총의 이력이 상당히 재미있는데 2차 세계대전 내내 나치 독일에 총기를 도맡아 생산하던 기업 마우저사는 전쟁 기간 내내 연합군의 주요 타깃이 되었으며 결국 연합군의 폭격으로 반파되어 총기 생산 능력을 상실합니다. 이후에는 프랑스가 마우저사를 점거하여 그나마 남은 생산 설비를 모조리 접수하는 동시에 모든 생산에 필요한 자료들을 소각시켜버렸으며 전후 마우저사는 전범기업으로 단단히 찍혀버리게 되죠. 이에 많은 마우저 기술자들은 세계 각지로 흩어지게 되는데 이중 스페인으로 이주한 전 마우저 기술자들은 2차 세계대전 동안 그들이 생산하던 명소총인 STG-44의 개량 버전 STG-45를 기반으로 세트메라이플이라는 소총을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STG-45란 소총은 생각보다 잘 알려져 있지 않은 비운의 소총인데요. 이 총에 대해서는 잠시 이야기를 미루어 보겠습니다. 아무튼 서독군은 세트메 소총 라인업 중에서 세트메 모델 B 소총의 라이선스를 사와 한 회사에 개발을 지시하는데 이 회사가 바로 HNK사입니다. HNK사는 전 마우저 직원이었던 알렉스 자이엘, 에드문드 에클러, 테오도어 코우 3명이 설립한 회사입니다. 처음에는 정밀 공작기계나 자전거 등을 생산하는 공장이었으나 서독에서 국경수비대가 창설되면서 소량 운영하던 카고8K나 MG42 같은 총기류의 부품 등을 AS 목적으로 소량 생산하고 있었죠. 서독의 신형 제시소총 개발기업으로 선정되면서 세트맵 모델비를 기반으로 나토 규격에 맞으면서 FNFAL을 뛰어넘는 신형 제시소총을 목적으로 개발에 뛰어듭니다. 세트맵 소총이 기반이 된 STG-45 소총에는 한 가지 큰 특징이 있었는데요. 바로 롤러 지연식 작동구조를 채택한 소총이란 점입니다. 잠시 이야기를 거슬러 올라가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막바지에 다다르며 독일의 패망이 확실시 되어가는 상황에서 나치 독일은 전쟁 물자 보급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때 기존 총기들의 구조를 단순화하고 동시에 문제점을 소폭 개량한 단순화 모델들이 많이 생산되었는데 2차 세계대전 당시 연합군의 공포였으며 나치 독일의 상징적인 무기 MG42 역시 단순화시킨 MG45 기관총이 생산 보급될 뻔했습니다. 다만 종전 직전에 개발되었으며 기존의 생산 라인을 수정할 여력조차 없는 나치 독일에서 계획을 취소시키는 바람에 여정 생산되지는 못했습니다. 이 MG45 기관총은 일부 노획되거나 지금은 박물관 신세로 전락하죠. 아무튼 이 MG45 기관총은 MG42의 고질적인 문제인 가격을 해결하려고 궁여지책으로 나온 독특한 작동 방식을 구현하였는데 MG42 기관총은 총기가 발사될 때의 반동을 이용한 쇼트 스트로크 방식으로 차탄을 재장전하였는데 이때 안정성을 위해 롤러를 이용해 차탄이 장전되는 것을 살짝 지연시키는 방식을 사용하였습니다. 안정적인 방식이며 이에 따른 높은 효과는 이미 검증되어 있었지만 단점이라면 높은 생산 가격이 발목을 잡았죠. 안 그래도 전쟁 말기로 허덕이어가는 상황에서 방어에 유리한 기관총의 수요가 높아질 수밖에 없었고 보급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은 당연지사였습니다. 그래서 MG42의 단순화 버전인 MG45는 상대적으로 개발이 쉬운 블로우백 방식을 채택하였으며 기존 MG42의 롤러로킹을 그대로 사용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롤러 지연식 블로우백 방식입니다. 이 아이디어를 마우저에서 STG-44의 단순화 개량 버전인 STG-45에 고스란히 접목시켜 개발을 하였고 이 STG-45를 기반으로 개발한 스페인의 세트메 소총을 서독에서 들여와 HNK사의 신형 소총 개발에 베이스로 삼았으니 참 복잡한 계보가 완성되는 것이죠. 잠깐 정리를 해보자면 MG-42를 단순화시키기 위해 개발한 롤러 지연식 블로우백 방식을 MG-45에 사용하였으며 이 방식을 STG-45에 접목시켰고 STG-45를 기반으로 개발한 세트메 소총을 서독에서 라이센스를 사와 신형 소총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복잡하다. 이 롤러 지연식 블로우백 방식을 사용하여 HNK사에서 개발한 소총이 바로 G3 소총입니다. G3 소총 이후로 롤러 지연식 블로우백 방식은 HNK사를 상징하는 작동 방식으로 앞으로 사골같이 우려먹게 됩니다. 롤러 지연식 블로우백 방식은 무엇보다 높은 안정성과 명중률이 가장 큰 장점이지만 다른 단순한 작동 방식에 비해 구조가 까다로워 약간 높은 가격이 단점입니다. MG42의 높은 가격을 낮추기 위해 개발된 롤러 지연식 블로우백 방식이 높은 가격이 단점이라는 것은 다소 아이러니하죠. 아무튼 이런 성격은 G3에도 고스란히 묻어나와 라이벌 소총인 FNFAL에 비해 높은 안정성과 명중률을 보여주지만 다소 비싼 차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외관적으로나 구조적으로나
훨씬 사용자 친화적이었으며 아직까지 서유럽에서는 기술의 독일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G3 소총이 등장하자마자 수많은 국가와 기관들에서 러브콜을 보냈으며 기어코 생산 대수가 FNFAL을 뛰어넘는 약 780만 정 이상이 생산되는 기염을 토합니다. 당연히 G3 소총은 원형 모델이던 세트메 라이프를 가볍게 뛰어넘는 생산량과 인지도를 가지게 되니 배가 아플만 하네요. 이후로도 세트메 라이프는 G3와는 다른 독자적인 노선으로 계속 개량되어 생산되었으며 스페인의 제식 소총으로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2000년 이후로 노후된 세트메 라이플 대신 HNK사의 G36 소총을 제식 소총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또 다른 아이러니네요. FNFAL 소총과 G3 소총은 라이벌 구도로 계속 대립해왔으며 7.62mm 나토탄의 시대가 빠르게 저물어가며 5.56mm 나토탄의 시대가 찾아오면서 FNFAL은 5.56mm 나토탄에 맞춰 개량한 FNCAL 소총이나 FNFNC 소총을 개발하여 시대에 발맞춰갔으며 HNK사는 G3를 기반으로 HK33이나 HK53 같은 5.56mm 소총을 개발하긴 했으나 하필 시대를 잘못 읽고 HNK사 최대의 흑역사이자 최악의 실수인 G11에 올인하면서 기업의 존립 자체가 위험해졌으니 라이벌 FAL과 G3의 승자는 누구의 손을 들어줘야 할지 애매하네요. 이번 시간에는 저번 영상에 이어 냉전 시기 자유진영의 라이벌 FNFAL과 G3의 대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